안녕하세요, 와우이타입니다. 스케일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 줄 도에서부터 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5번 줄 도에서부터 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4번 줄 도에서부터도 그럼 있겠죠. 3번 줄 도에서부터도 있겠고, 그죠? 2번 줄 도에서부터 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스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줄 도에서부터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번 줄과 그건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1번 줄 도에서부터 하는 스케일은 생략하고 6, 5, 4, 3, 2 이렇게 5개의 스케일을 가지고 기타 연주를 하는 건데요. 자, 이 5개의 스케일을 외우려면 이게 도통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5개의 스케일을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6번 줄 도가 여기잖아요. 자, 일단은 이 스케일을 정복하시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각 줄에 도를 아는 거예요. 6번 줄 도, 5번 줄 도, 4번 줄 도, 3번 줄, 2번 줄, 1번 줄 이렇게 각 줄의 도를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이게 잘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모양을 가지고 이 기타 지판을 어느 정도 외우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3, 4번 줄에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5, 6번 줄에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모양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스케일을 본격적으로 외우는 건데요. 다 5가지 스케일 6번 줄 도에서부터 나오는 스케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도예요. 여기가 레. 여기가 미, 파, 솔, 라, 시, 도.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레 두 개예요. 도레 두 개. 그 다음에 미, 파, 솔인데 검지, 중지, 소지. 검중소.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라시도 검 약지 소지 검지 약지 소지 검약소네요. 검약소 다시 해보면 두개 검중소 검약소 이렇게 하면은 스케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두개 검중소 검약소 그죠? 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6번 줄 도에서부터 이렇게 스케일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6루트 스케일입니다. 자, 그대로 5번 줄 도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자, 보세요. 두 개, 검중소, 검약소. 똑같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모양 똑같죠? 똑같아요. 자, 4번 줄도 볼까요? 자, 4번 줄 도에서부터 도레 두 개, 도레 그죠? 그 다음에 검중소 똑같죠? 도레 검중소 그 다음에 검약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려면 자, 그런데 이 기타는요. 1번 줄과 2번 줄이 한 플렛이 이렇게 밀려 있어요. 6번, 5번, 4번, 3번 줄에 비해 1, 2번 줄은 한 플렛이 이렇게 이쪽으로 밀려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두 개, 검중소, 그 다음에 검약소가 돼야 되는데 한칸 밀려서 검약소예요. 이해되셨죠? 다시요. 두 개, 검중소, 검약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밀려서 그렇지. 줄이. 1, 2번 줄이. 자, 그 다음에 3번 줄 도에서부터 똑같아요. 도레, 도레, 그 다음에 검중소지만 한 칸씩 이렇게 밀렸다고 그랬잖아요. 1, 2번 줄은. 그러니까 여기서 검중소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요. 두 개, 검중소, 검약소. 1, 2번 줄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밀렸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 줄 도는 여기거든요. 자, 두 개, 그 다음에 검중소. 개방현이지만 잡았다고 치고, 잡았다고 치고, 검중소. 이렇게 돼요. 두 개, 검중소. 밑으로 줄이 없기 때문에 검약소는 할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6루트 스케일도, 5루트 스케일도, 4루트, 3루트, 2루트 전부 다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6루트 스케일에서, 도레미파솔. 여기까지만 했고, 그 밑은 안 했잖아요. 그 밑으로까지 연결이 될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줄도, 이렇게 갈수 있지만, 일단, 밑에 나머지 줄들은 일단 좀 놔두고, 예, 놔두고, 일단 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 하나를 외우면 절반은 외운 거란 얘기죠. 절반. 여섯 줄 중에 세줄 했잖아요. 그 밑에 줄이 물론 남아있지만, 요거는 차차 외우자 이거죠. 차차. 일단은 기준이 되는 절반만 외워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5루트도 마찬가지예요. 절반, 세줄 했기 때문에 절반을 외운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차차 외우자 이거죠. 4루트 스케일도 마찬가지. 3루트 스케일도 마찬가지. 절반은 했고, 그 밑으로, 그 밑으로 있는 다른 음들은 일단 차차 외우자 이거죠. 놔두고. 네, 2루트 스케일도 마찬가지. 일단은 절반의 기준을 외웠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차차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비밀, 똑같은 모양으로 6루트, 5루트, 4루트, 3루트, 2루트 그 핵심적인 스케일을 외울 수 있다 하는 거. 예, 요거를 명심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도 예를 들어 6루트에서 요것만 외워놓고 연습을 많이 하셔도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나중에 이세 줄만 절반만 또 외우면 되니까 그러면은 풀로 이 6루트 스케일 하나를 다 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루트 스케일도 지금 절반 외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만 또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4루트 스케일도 세 줄, 절반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만 더 외우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또 외우면 돼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음들은 차차 외워가면 된다. 그러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다섯 개의 스케일을 다 외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반의 스케일, 절반의 스케일을 하나의 모양으로 다 금방 외워버릴 수가 있다. 예. 모양 하나만 외우면 6루트, 5루트, 뭐 4루트, 3루트, 2루트 똑같으니까요, 모양이. 금방 절반을 한순간에 외우게 된다. 나머지 음들은 차차 외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절반을 일단 다 외우고 나면 나머지 절반 외우는 건 훨씬 쉽다는 거죠. 이게 아예 아무것도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 5개 스케일을 전부 다 외운다는 건 힘들지만, 일단 절반의 스케일을 다 외우고 나면 나머지 음들을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절반을 다 외워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 5개 스케일을 다 외우려고 하면 이 지판 전체를 어떻게 금방 다 외우겠어요? 그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하나의 모양으로 5개의 스케일을 절반을 한순간에 외워버릴 수 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한 겁니다. 네,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